여러분 반갑습니다. 바깥 날씨가 굉장히 차요. 확실하게 겨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질수록 잘 자라고 있는 동형 다육들을 제가 저희 집에 키우고 있는 애들 보여드릴게요. 그중에 얘들은 화이트 그린이라고 해요. 왼쪽은 초록초록, 오른쪽은 뽀얗니 그러죠. 두개 중에 하나는 분갈이를 했답니다. 어떤 것일까요? 아, 바로 왼쪽에 있는 초록초록한 아이가 분갈이 한 아이고, 오른쪽에 뽀얗게 생긴 애는 작년에 키우던 그대로이거든요. 왼쪽의 아이는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분갈이를 가을에 해줬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뽑아서 말려서 해 줬더니 자리를 잘 잡았네요. 아, 이 아이는 좀 고목나무처럼 아주 뿌리가 아주 튼실하답니다. 한번 봐주실래요? 이렇게 뿌리가 여러 갈래로, 우리 야생화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근상이라고, 이렇게 돌이나 이렇게 받쳐서 뿌리를 올려 키우는 그런 형식으로 살짝 제가 뿌리를 올려서 키우고 있거든요. 아, 고목나무처럼 너무 멋지지 않아요? 화분이랑도 좀 어울리지 않아요? 제 마음에는, 제 눈에는 이뻐 보입니다. 제가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작년에는 꽃을 그닥 많이 안 달아줬어요. 지금 이렇게 꽃에, 이거 꽃씨예요, 씨. 근데 작년에는 많이 꽃을 안 달아줬지만, 올해는 또 꽃을 많이 피워줄 걸로 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댄섬, 또 순하고 키워볼 만한 아이예요. 이렇게 햇빛에 있으면 참 예쁘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동형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가 이거 봉랑들이에요. 얘는 원종 봉랑금이랍니다. 제가 며칠 저기 위쪽에 두고 물을 신경을 안 썼더니 물마름이 와가지고 화엽이 많이 생겼어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너무 물을 안 주면 얘들도 화엽이 많이 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물을 그다지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물을 주면서 키워줘야 되는 아이더라고요. 순하고 금중에서도 순하고 아주 착한 아이예요. 원종 봉랑금이에요. 제가 떨어뜨려서 모가지 부러뜨린 방울 봉랑금이에요. 옆에 이렇게 옆에 자국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죠? 부러진 성장점이 없어지는 대신 옆에서 자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뾰족이 보이죠? 어머, 너무 기특해요. 아마 계기로 더 이뻐질 걸로 생각돼요. 여기 봐요. 여기 올라왔죠? 자구가 벌써 그 사이에. 전번에 제가 따로 강제 삽목이 돼서 따로 심어 줬다고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 기특해요. 예뻐요. 여기는 방울복랑금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겨울에 성장한 아이랍니다.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죠? 이게, 원종 봉랑금은 조금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거, 방울 봉랑금은 동글동글하니 예뻐서, 한때 진짜 가격이 엄청 비쌌어요. 요렇게 조그만 두 해도 20만 원씩 그렇게 하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는 드리지 않았어요. 또 얘들 금 키워보지도 않다가 또 드렸다가, 망할까봐, 보낼까봐. 그래서 안 드렸는데, 또 우연히 또 선물도 받게 되고 해서, 원종 봉랑금을 먼저 키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들은. 저도 초보예요.
근데 원종복랑금 키워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삽목도 해보고 옆에 거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 제가 잘라서 뿌리도 내려보고 하니까 다 뭐, 키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종복랑금을 키워보고 얘를 키워보는데 이거 쉽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복랑류는 이쁘고 키워볼 만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러진 아이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뿌리 내리느라고 애쓰고 있답니다. 요거는 작년에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원종 복랑금이에요. 길쭉하죠. 얘도 색감이 너무 예쁘답니다. 밑에 작은 이파리들 나와서 자라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세요, 얘들. 키울만해요. 창가에서 딱 키우기 좋은 아이. 이 복랑이들이에요. 이쁜 아이들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 부는 찬날,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